MBC 스포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립 70주년 화승배 전국 볼링대회 대연 킴스 볼링장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부산시장배 클럽대항 4인조 4위 결정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해설에는 김경희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클럽대항 4인조전입니다. 그러니까 클럽에서 가장 잘하는 4명의 선수가 나와서 클럽의 명예를 걸고 승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투구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부산시장기 4인조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시장기 대회는 동호인들에게 꾸준한 인기와 또 관심을 받으면서 매년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네네. 올해 역시 개인전과 4인조 단체전 종목에 많은 선수들이 참가를 하며 각자의 실력과 또 클럽의 팀워크를 다시 한번 다진 의미 있는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경기 종목 중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4인조 단체전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경기장으로 함께 가실까요? 총 4팀이 맞붙게 됩니다. 푸르미르, 와우, 그리고 퍼펙트존, 일체밴데 첫 번째로 함께 하실 경기 준결승 6위와 7위의 맞대결 퍼펙트존과 일체회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알록달록한 태극무늬의 퍼펙트존 박수환, 한성모, 오계영, 박지민 선수가 되겠고요. 자, 이에 맞서는 일체회 클럽입니다. 김민성, 전상용, 조은정, 한금석 선수 모두 파이팅을 외쳐주고 있습니다. 표정이 굉장히 밝아요. 네. 자, 오늘 심판에는 하경호 부산 볼링협회 이사께서 수고를 해주시는군요. 자, 그럼 퍼펙트존의 첫 번째 1프레임 투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박수환 선수가 나서게 되는데요. 박수환 선수 169cm에 16년의 구력, 15파운드의 공을 주로 사용하는 선수입니다. 퍼펙트존은 이제 우성볼링장 소속의 클럽입니다. 2008년을 시작으로 15주년 된 클럽. 가족 같은 분위기로 클럽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1프레임 첫 투구. 네. 나. 자, 업계의 핀을 쓰러뜨리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네, 원쓰리로 아주 정확하게 진입을 잘 시켰습니다. 네네. 우측에 10번 핀이 남았지만 일단 스타트는 잘 끄는 것으로 보이네요. 예. 자, 10번 핀 한 핀을 두고 두 번째 투구에 나서는 퍼펙트존의 박수환 선수입니다. 10번 핀 잡았습니다. 그렇죠. 자, 1프레임 첫 투구에서 9스페어. 나쁘지 않은 실력을 보여준 퍼펙트존의 박수환 선수 되겠습니다. 자, 일체회의 1프레임 첫 투구 한번 지켜보실까요? 김민성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 175cm에 16년의 구력, 15파운드의 공을 주로 사용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왼손을 사용하는 김민성 선수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네요. 예, 1프레임 첫 투구 일체회의 첫 번째 주자입니다. 김민성 선수. 편안하게 자, 1, 2번을 때리지 못하고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지면서 두 핀을 남깁니다. 네, 원쓰리 쪽으로 두껍게 진입이 되면서 왼쪽에 두 핀이 남았습니다. 2번, 4번 핀 일단 다소 쉬운 핀이기 때문에 스타트를 잘 끊어줘야 됩니다. 네, 일체회 김민성 선수 첫 번째 투구에서 8개의 핀 이제 두 번째 투구에 나서게 됩니다. 그렇죠. 깔끔하게 스페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일체회 김민성 선수 첫 번째 투구 함께 하셨습니다. 1프레임 투구 함께 하셨습니다. 자, 2프레임 퍼펙트 존에는 한성모 선수 준비합니다. 178cm에 8년의 구력, 15파운드의 공을 주로 사용하는 선수인데요. 자, 한성모 선수 과연 2프레임을 어떻게 장식할지. 조심스럽게 아주 부드럽게 자, 1, 3번을 완벽하게 꽂아넣진 못했는데 네, 9개의 핀을 쓰러뜨리긴 했습니다. 엄지 타이밍이 살짝 빠른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얇게 진입된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네네. 일단 2번 핀 깔끔하게 스페어 처리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2번 핀 잡기 위해서 두 번째 볼을 들게 됩니다. 퍼펙트 존 한성모 선수입니다. 천천히 한 핀을 향해서 깔끔합니다. 그렇죠. 초구볼로 왼쪽에 있는 2번 핀 스페어 처리 아주 깔끔하게 잘했습니다. 자, 일체 회의에 이번에는 전상용 선수가 준비를 하게 되는데 조금은 아쉬운 표정. 아직까지는 표정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전상용 선수 172cm에 29년의 구력, 15파운드의 공을 주로 사용하는 선수인데, 자 왼손 전상용 개인전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는데, 네. 자 4인조 클럽전은 어떨지. 아 핀이 흔들리는데 넘어지지 않아요. 지금 전상용 선수가 두 번째 투구를 한다는 것은 이제 10프레임을 마무리한다는 의미거든요. 네네. 네 명의 선수가 두 번씩 각각 투구를 하고요. 첫 번째 투구자와 두 번째 투구자는 나인 10프레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예. 이 지금 투구 순서 같은 경우도 팀의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전상용 선수 클럽의 막내를 담당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네, 전상용 선수가 이제 뭐 나이나 구력이 막내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제 일체외 클럽으로 예, 클럽을 옮긴 지 얼마 되지 옮긴 지 않... 얼마 네. 안 돼서 연차수로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프레임은 이제 퍼펙트 존의 오계영 선수입니다. 172cm에 13년의 구력. 네, 퍼펙트 존. 그렇죠. 아, 오경 선수 아주 기분 좋게 스트라이크를 터뜨리면서 팀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맞습니다. 아주 침착하고 네 꼼꼼하게 투구를 했습니다. 원쓰리로 예. 정확하게 진입을 시키면서 기분 좋은 스트라이크를 먼저 뽑아내네요. 그렇습니다. 일체외 한금석 선수입니다. 170cm에 21년의 구력을 자랑합니다. 그렇죠. 스트라이크! 아, 이제 일체외도 힘을 좀 내는군요. 네, 지금 단체전에서는 화이팅과 팀 분위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 지금 이럴 때일수록 일체외 클럽은 선수들이 더 크게 소리치며 좀 분위기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3번을 제대로 때리면서 스트라이크. 자, 퍼펙트 존에 박수환 선수입니다. 오른쪽 레인에서 도전에 나섰는데요. 오! 스트라이크! 야, 이렇게 해서 터키 기록하는 퍼펙트 존. 네, 본선 경기에 본선 경기를 치르고 지금 TV 파이널에 올라와 있는 7개 클럽이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클럽들인데요. 네, 그 중에서 네. 퍼펙트 존이 6위로 올라왔는데 매 게임 큰 하이로 기복 없이 아주 좀 고루 잘 쳐줬거든요. 네, 오늘도 네. 끝까지 한번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체외 전상용 선수 준비하는데요. 2프레임에서 9 스페어. 사실 스페어도 거의 넘어질 뻔했는데 흔들리진 그렇죠. 흔들려고 넘어지질 않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1-2번 때리면서 스트라이크. 여전히 굉장히 좋은 감을 가지고 있는 전상용 선수입니다. 아, 지금 초반에 눈 깜짝할 사이에 퍼펙트 존 선수들이 빠르게 치고 나가는 바람에 일체외 선수들이 약간 좀 그렇죠. 당황한 좀 듯한 느낌도 예. 있어요. 하지만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분위기를 올려야 돼요. 오계영 선수는 또 한 번의 스트라이크. 와, 3프레임에서도 스트라이크를 가장 먼저 양 팀 통틀어서 쳤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 아주 침착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두 번의 샷 모두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합니다. 예, 예. 볼에 크게 움직임이 없이 어떻게 보면 이제 스트레이트로 라인 설정을 해서 투구를 했는데요. 아주 네. 안정적이게 자신에 맞는 라인으로 지금 투구를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또 한 번 스트라이크를 쳐내면서 스트라이크 이제 또 시동을 걸었어요. 퍼펙트 존은 일체외 한금석 선수입니다. 8프레임 첫 투구. 아, 오늘 전체적으로 일체외 네. 선수들 훅이 안 먹혀요. 핀 차이가 한 30개 이상 나니까요. 네. 게다가 핀 미스를 두 번을 했습니다. 일체외에서. 그렇죠. 8프레임 두 번째 투구. 3번, 10번 베이비 스플릿. 아, 여기서 또 한 번 핀 미스가 납니다. 보통 선수들이 이렇게 핀 미스 내지 않는 선수들인데 일체외 선수들은. 네, 그렇죠. 오늘 어떻게 보면 제일 기대를 많이 한 팀이거든요. 그렇죠. 아, 너무 빨리 지금 네. 자, 퍼펙트 존의 박지민 선수. 더블 기회죠. 예, 4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 쳐냈었거든요. 이번에 본인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에서도 스트라이크. 아, 상대의
어떤 추격 의지를 좀 꺾는 쐐기를 박는 스트라이크였습니다. 그렇죠. 박지민 선수의 투구 동작을 보면 엘보가 많이 접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덤리스라는 구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엄지손가락을 구멍 안에 넣지 않고 한 손으로 볼을 컨트롤해요. 엄지손가락을 볼에 넣지 않고 두 손으로 컨트롤하는 볼러들을 투핸드라고 하는데요. 지금 한 손으로 볼을 엘보를 사용해서 컨트롤하는 덤리스 구질의 선수. TV 파이널에서는 또 처음 본 것 같아요. 오, 스트라이크. 본선 경기에서 마지막 게임을 두고 일체의 선수들이 이제 7위 안에 진입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예. 제가 이제 본선 경기를 지켜본 결과 7위까지 뽑는다는 그 희망, 왜냐하면 4위와 또 7위는 다르거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게임을 일체의 선수들이 이제 플러스 100개 정도, 896점을 치면서 7위로 진출을 네네. 했어요. 그래서 뭔가 드라마를 한번 쓰겠다는 생각을 저는 또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퍼펙트 존도 네. 수상 내역이 없는 선수들끼리 뭉쳤지만 뭉치면 강합니다. 그렇죠. 자, 퍼펙트 존의 한성모 선수 10프레임 두 번째 투구에 나서게 됩니다. 한 핀을 잡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네, 10번 핀. 오, 이렇게 해서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지금 경기가 빠르게 212점이에요. 네, 네. 근데 이게 212점이라도 뭐 이미 경기는 뭐 승부는 넘어갔기 때문에 네네. 자, 퍼펙트 존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하고요. 아, 일체의 입장에서는 전상영 선수도 그렇고 다들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 좀 아쉽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초반부터 뭔가 삐가덕거리는 느낌이 좀 불길한 기운이 있었는데요. 네네. 끝까지 해소가 되지 못했어요. 스트라이크. 9프레임부터 일체배 선수들은 좀 스트라이크를 잡아 나가는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오늘. 네. 자, 일체회 클럽은 코롱스포렉스 소속의 1989년도에 창단을 했고 올해 34주년이 된 최강 일체회 클럽이다. 그냥 일체회가 아니고요. 맞아요. 본인들을 그렇게 소개를 해놨네요. 자, 전상용 선수 10프레임 두 번째 투구에 나서게 됩니다. 자, 일체회 10프레임 마지막 투구자. 10프레임 두 번째 투구. 한 핀을 남깁니다. 네. 171점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171점이면은 일체회 선수들 평소 글쎄요. 클럽에서 쳐도 이 정도까지 부진하진 않았는데. 네, 예. 맞습니다. 좀 화이팅도 터져 나오고 이런 예. 분위기가 좀 조성이 돼야 되는데요. 약간 그럴 맛이 안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나네요. 네, 네. 자, 한 핀 171점으로 결국 마무리 짓는군요. 자, 오늘 창립 70주년 화승배 전국 볼링 대회 부산시장배 클럽 대항 4인조 4위 결정전 첫 번째 대결 퍼펙트 존과 일체회의 맞대결은요. 퍼펙트 존이 일체배를 212대 171로 누르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창립 70주년 화승배 전국 볼링대회 부산시장배 클럽대항 4인조 4위 결정전. 과연 오늘 4위로 탄생해서 누가 어떤 팀이 다음 주에도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자, 와우클럽입니다. 준결승 5위로 진출한 손재현, 정성준, 강수연, 이성민 선수. 예, 엄지척. 자, 퍼펙트 존. 대단한 경기력. 수상 내용은 없지만 말이죠. 뭉치면 강합니다. 박수원, 한성모, 오계영, 그리고 박지민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네. 자, 요즘은 저렇게 화이팅 하는데 되게 여유가 있어요, 다들. 네. 자, 와우의 손재현 선수부터 1프레임 첫 투구에 나서게 됩니다. 173cm에 구력이 33년입니다. 예, 15파운드의 공을 주로 사용하는 선수인데요. 1프레임 첫 투구,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아주 편안하게 그렇죠. 공을 놨는데. 가볍게. 스트라이크. 가볍지만 파괴력은 대단합니다. 이 클럽들을 퍼펙트 존 선수들이 어떻게 지금 헤쳐나갈지 한번 정말 궁금해요. 예, 네. 일단 스트라이크로 승기를 잡은
와우 클럽이고요. 퍼펙트 존의 첫 번째 주자 박수환 선수. 자, 박수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우수한 성적을 첫 번째 경기에서 팀을 이끌었어요. 아이고. 첫 주자로. 아, 약간 삐끗. 오히려 아웃핏이나 넘어진 게 다행스러울 정도였어요. 네, 지금 마지막에 슬라이딩 들어가면서 뭔가 살짝 불편한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뭐 파울라인을 밟거나 엄청 큰 실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왼쪽에 일단 한 핀이 남은 상황입니다. 자, 퍼펙트 존의 박수환 선수 9개의 핀 쓰러뜨렸고 이제 비교적 수월한 한 개의 핀을 스페어를 잡기 위해서 두 번째 공을 듭니다. 그렇죠. 네, 초구블로 왼쪽에 지금 한 핀을 스페어 처리합니다. 네네. 자, 계속해서 와우클럽의 정성준 선수가 준비를 합니다. 180cm에 32년의 구력, 15파운드의 공. 1, 2번 주자가 30년이 훌쩍 넘는 구력을 가진 대단한 선수들입니다. 네, 네. 자, 정성준 선수. 1프레임, 2프레임 첫 투구. 약간 얇게 맞으면서 두 핀이 남습니다. 자, 두 핀을 두고 자, 이제 두 번째 공을 들었습니다. 정성준 선수. 자, 왼손 두 핀 잘 잡았어요. 자, 와우클럽이 아주 뭐 파이팅이 좋습니다. 예, 선수 하나하나, 투구 하나하나에 굉장히 많은 응원을 해주고 있는 클럽 동료들이에요. 네. 자, 퍼펙트 존의 두 번째 주자 한성모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수가 첫 번째 경기에서 정말 뭐 신급의 스페어 처리를 하는 네, 그렇죠. 예, 아주 어려운 네, 스플릿을 처리를 했던 선수입니다. 아, 이번에도 또 스페어가 처음부터 좀 안 좋게 모양이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볼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좀 발생을 하지 못해서 헤드핀을 맞추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네. 이 핀 같은 경우도 1, 2번 존으로 핀 지금 볼을 넘겨서 1번 네. 핀, 20번 핀을 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첫 번째 경기에서 보여줬던 스페어 처리보다는 조금 수월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유, 수월하지 않은데. 일단 헤드핀이 살아 있기 때문에. 자, 1, 2, 4. 오! 야, 이번에도. 도전에 성공할 뻔했는데 아, 핀 미스가 나오는군요. 자, 세 핀. 퍼펙트 존이 사실 왼쪽 레인에서 시작할 때 첫 번째 경기에서는 오히려 상대가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네. 자, 이제 세 번째 주자 강수연 선수 164cm에 7년의 구력을 자랑합니다. 마지막 핀 액션이 일어나면서 좀 10번 핀을 넘기나 했는데 그대로 두네요. 맞습니다. 지금 원쓰리로 진입은 충분히 잘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약간 약하게 진입되면서 오른쪽에 10번 핀이 빠지지 못한 상황이고요. 네네. 침착하게 좀 천천히 잡아줘야 됩니다. 10번 핀을 잡기 위해서 멀리 던졌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와우 클럽도 핀 미스를 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일단 잡을 수 있는 10번 핀 까다로울 수 있겠지만 좀 한두 핀 남은 핀들은 최선을 네. 다해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 퍼펙트 존의 이 선수 오계영 선수 앞서 첫 번째 경기에서 본인의 투구마다 스트라이크를 던져서 굉장히 팀의 공헌도를 크게 만들었어요. 이번에도 스트라이크예요. 와. 센터 쪽 라인을 사용을 해서 거의 볼의 움직임이 없이 스트레이트로 치는데 원쓰리로 네, 계속해서 예. 지금 진입을 시키거든요. 예, 예. 저렇게 진입시키면 뭐 장사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이드에 핀들도 너무 잘 빠져주고요. 오늘 그렇죠. 오경 선수가 자신에 맞는 딱 맞는 지금 라인 설정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와우클럽의 이성민 선수 준비하는군요. 177cm에 6년의 구력, 15파운드의 공을 주로 사용하는 선수. 투핸드볼러죠. 투핸드볼러 이성민. 와, 스트라이크.
이성민 선수 개인전에 1위 타이틀을 가져간 이후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자신감이 붙고요. 네. 조금 더 뭔가 업그레이드 된 듯한 느낌. 그렇죠. 네. 자, 퍼펙트 존에 박수원 선수가 이제 5프레임에 먼저 나서게 되는데요. 자, 과연 이 경기 어떤 클럽이 승리를 차지하고 4위 결정전 최종 라운드에 진출할지. 박수환 왼쪽 레인. 아, 오, 오 스트라이크. 두꺼웠는데요. 예. 아, 저는 지금 저대로 가면 스플릿이 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약간 두꺼운 느낌이 들었는데. 그렇죠. 마지막 왼쪽에 있는 4번 핀을 뒤에 핀이 쳐주면서 행운의 스트라이크를 만듭니다. 와우 클럽의 정성준 선수. 왼손 볼러예요. 6프레임. 자, 1, 2번을 받아요. 자, 이제 양 팀 스트라이크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지금 예선을 뚫고 예선전을 거쳐서 본선을 뚫고 올라온 7개의 팀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본선 경기에서는 만회할 수 있는 게임수라도 있었지만 지금 단 게임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네, 이전 네. 경기에서도 보셨다시피 일체의 클럽처럼 이제 한번 무너지면 지금 끝인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두 팀 모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팀의 점수를 끌어올려 주시길 바랄게요. 야, 오기영 네. 선수가 여기서 스트라이크 치면 이제 점수가 좀 맞춰져요. 맞아요, 맞아요. 7프레임. 오늘 이번에도 충분히 스트라이크! 와, 오기영 선수 첫 번째 경기부터 네 개째 스트라이크예요. 와. 아, 본인은 어떻게 보면 좀 덤덤한 데 어떻게 보면 네. 팀원들이 더 깜짝 놀래는 그 남자 선수들이 조금 힘들 때 거의 뭐 끄집어 올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조용히 네 개의 스트라이크, 하드볼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와. 네. 자, 와우 클럽의 이성민 선수 준비하죠. 4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넣었는데 투핸드 1선 스트라이크. 아, 이제 이성민 선수 진짜 감을 제대로 잡았군요. 맞습니다. 예, 예, 예.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치는 방법을 한 거예요. 예, 뭐 예, 예. 그동안 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이제 최고의 자리에 한번 딱 올라가 보면 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점수를 만드는구나, 올라오는구나 하는 감을 확실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삐끗했어요. 예. 자, 세레머니를 아주 멋지게 할 뻔했는데 삐끗한 이성민 선수였고요. 자, 이제 9프레임 와우의 손재현 선수가 먼저 나서게 되죠. 아, 쳐줘야 돼요, 여기서. 네, 여기서 무조건 스트라이크 쳐줘야 네. 됩니다. 지금 상대가 워낙 기세가 좋아요. 맞습니다. 오! 스트라이크! 아, 진짜 마지막까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예. 네, 와우 클럽 오늘 선수들이 미리부터 와서 준비를 해줬거든요. 네. 오늘 경기에 뭔가 이제 좀 뭔가 다른 마음가짐으로 출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손재현 선수 기분 좋은 스트라이크. 자, 진짜 모르겠네요. 예,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스트라이크 치면은 굉장히 결정적입니다. 맞습니다. 네. 좀 편하게 가려면 일단 와우 클럽은 쳐놓는 게 좋아요. 아, 이게 또 이렇게 됩니까? 와. 편하게 못 가네요. 네, 진짜 편하게 못 가네요. 말씀하셨듯이 아, 편하게 못 가요. 많은 핀을 좀 쳐놓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네. 와우의 정... 오! 오! 아, 이렇게 됩니까? 이게 지금 던지는 순간 겉터 쪽으로 빠졌거든요. 뭐 어디... 아, 복숭아뼈가 맞았나 할 정도로 지금 왼쪽으로 빠르게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큽니다. 이렇게 되면 퍼펙트 존 선수들이 스페어 처리만 하면 이겨요. 그렇죠. 예. 핑계 아, 이렇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밀어주는 예.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야, 오늘 퍼펙트 존은 행운도 따릅니다. 오. 잠깐만요. 이게 웬일입니까? 잡아야 돼요. 이 핀을 잡지 못하면 와우 클럽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 핀을 잡지 못한다면 두 핀 스페어 처리를 못한다면 와, 와우 클럽이 큰 실수했거든요, 지금. 네, 한성모 선수가 오늘 이제 좋은 모습도 많이 보였지만 이제 스플릿이라든지 워시 같은 떨어져 있는 핀의 모양을 좀 많이 만들었어요. 예, 네. 예. 침착하게 이 한 샷에 네, 모든 게 달렸습니다. 자, 아,
좀 네. 지금 좀 저희도 보면서 좀 어안이 벙벙해요. 네. 왜냐면 마지막에 와우 클럽에서 좀 큰 실수를 했는데 네. 퍼펙트 존에서도 큰 실수를 하면서 경기가 빠르게 종료가 됐습니다. 자, 경기 결과 알려드리죠. 창립 70주년 화승배 전국 볼링 대회 부산시장 배 클럽 대항 4인조 4위 결정전 두 번째 경기 와우 클럽과 퍼펙트 존의 대결에서 와우 클럽이 퍼펙트 존을 182대 177 단 5핀 차로 누르고 최종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창립 70주년 화승배 전국 볼링 대회 부산시장배 클럽 대항 4인조 4위 결정전 이제 최종 라운드 두 팀 중에 한 팀은 다음 주에도 만나게 됩니다. 네. 자, 지금 기다렸던 푸르미르 선수들 지금 진짜 푸른색을 입고 왔네요. 박해창, 김정태, 이진형, 김태식 선수가 파이팅을 외쳐줬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정말 신승을 거두고 왔습니다. 와우 클럽 선수들 손재현, 정성준 그리고 강수연, 이성민 선수입니다. 자, 그러면 프로미르의 박해창 선수부터 1프레임 첫 투구에 나서게 됩니다. 175cm의 21년의 구력을 자랑합니다. 15파운드의 공을 주로 사용하고요. 자, 이 선수도 뭐 개인전에서 굉장히 좀 좋은 맞습니다. 성적들을 보이는 선수인데 눈빛 보면 기억나실 거예요. 예, 박해창 예. 선수 같은 경우는 삼성볼링장 그 두 클럽 모두 삼성볼링장 소속인데 네. 야, 그래서 더 결과가 네. 궁금해집니다. 1프레임 첫 투구. 아. 궤적만 보면 그리고 1, 3번을 뚫는 것만 보면은 거의 스트라이크나 다름없는. 맞습니다. 아, 강렬한 눈빛이 아주 지금 예. 인상에 남는 박해창 그러니까 선수. 잊을 수가 없어요. 저렇게 볼 때는 괜찮아요. 네. 그런데 어프로치 라인 딱 들어가서 세팅 딱 하기 전에 그 눈빛. 네. 자, 나옵니다. 보세요. 자, 이거죠. 예. 네. 자, 핀을 잡기 위해서 그렇죠. 단체전 경기 같은 경우는 뭐 혼자 자리에서도 안 돼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네 명의 선수가 한 게임 만들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프레임을 일단은 최대한 막아주는 게 팀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프로미르의 1번 주자 박해창 선수 1프레임 함께 하셨고요. 와우 클럽의 이제 손재현 선수가 역시 1번 주자로 나오게 됩니다. 33년의 구력인데 과연 어떤 모습? 편안하게 골랐고요. 약간 오른쪽. 지금 오른쪽 레인이요. 네. 전체적으로 훅이 좀 1, 3번으로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왕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보다는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밀린다, 밋밋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수들이 분명히 그 부분까지 파악을 해서 네네, 이제 투구를 네.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손재현 선수. 그냥 투구포만 봐도 아, 이 선수 정말 볼링 잘 치겠다 싶어요. 네, 네 그렇죠. 굉장히 아주 편안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네 핀을 잡았습니다. 자, 와우클럽의 첫 번째 투구. 1번 주자 손재현 선수. 자, 푸르미르의 두 번째 주자입니다. 김정태 선수인데요. 175cm에 26년의 구력, 15파운드 용을 주로 사용하는 선수입니다. 자, 김정태 선수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부드러움과 정확성을 겸비한 왼손 볼러입니다. 삶의 절반을 볼링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이기는 경기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본인의 소개를 해줬는데요. 자, 1, 2번. 잘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7번 핀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아쉽게 사이드에 있는 핀들이 빠져주지 않고 있는 푸르미르 클럽인데요. 네네. 하지만 지금 원쓰리나 원투로 정확하게 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일단 예상합니다. 네, 자, 스페어 잡기 위해서 두 번째 볼을 들었습니다. 7번 핀을 향해 가죠. 깔끔합니다. 지금 마지막 자세는 잡지 못했지만 지금 몸을 날려서 7번 핀을 스페어 처리를 했습니다. 예예. 예. 자, 와우클럽의 정성준 선수 준비하는데요.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대화를 좀 하죠. 네. 자, 레인이 좀 어떻고. 맞습니다. 이런 얘기 해줘야 됩니다. 자, 정성준 선수 32년의 구력을 자랑합니다. 아, 이전 경기에 큰일 날 뻔한 선수죠. 네. 오, 오히려 1, 3번을 뚫고 들어가서 9개의 핀을 쓰러뜨렸습니다.
네. 정성준 선수가 지금 이전에 마지막 10프레임 마무리를 잘 못해서 어떻게 보면 떨어질 뻔한 상황인데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좀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가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천신만고 끝에 올라왔는데. 네, 아 큰일 날 뻔했어요. 정성준 선수 한 핀 잡았습니다. 프로미르의 이제 이진영 선수 준비를 하는데요. 아, 서로 간에 지금 약간 좀 멋쩍은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와우 클럽. 저력 있는 클럽이에요. 맞습니다. 프로미르 세 번째 주자 이진형 선수입니다. 이진형 선수 174cm에 4년의 구력, 15파운드의 공을 주로 사용하는 선수인데요. 네. 10년 만에 프로미르 신입생입니다. 저희 클럽 삼촌 형들처럼 치고 싶은 노력형 볼러입니다. 라고 본인의 소개를 해줬어요. 시원하게 지금. 오! 그렇죠. 자, 노력형 볼러인데 제일 좋은 스트라이크, 오늘 양팀 통틀어서 첫 번째 스트라이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굉장히 스피드가 빠른 선수입니다. 지금 빠른 스피드로 어떻게 보면 핀 액션을 끝까지 끌어낸. 네네. 그렇죠. 아. 자, 1, 2번을 정타를 하진 못했습니다만 핀 액션 마지막에 네. 이끌어내면서 스트라이크. 강수연 선수 준비하는데요. 자, 강수연 선수가 오늘 썩 좋진 않았는데 자, 이번에는 본인의 기량을 좀 보여주고 오! 스트라이크! 이야, 강수연! 얇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메신저 핀이 뒤에서 2번 핀을 마지막에 쳐주면서 스트라이크가 만들어졌는데요. 네. 지금 조금 긴장한 탓인지 파울라인 멀리 떨어져서 지금 착지하는 네. 모습이 보여요. 좀 자신 있게 남아있는 또 투구를 또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와우 클럽의 강수연 선수가 스트라이크. 프로미르의 이제 네 번째 주자입니다. 김태식 선수 170cm에 16년의 구력, 15파운드의 공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자, 김태식 선수 클럽 창단부터 지금까지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전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4인조 우승을 위해서 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소개를 해줬어요. 저 13번 쳐야죠. 아, 오히려 마지막에 10번 핀이 넘어져서 다행일 정도예요. 자, 프루미르 네 번째 주자 김태식 선수입니다. 한 핀 잡았죠. 김태식 선수 9스페어 4프레임을 마무리 지었고요. 강수연 선수가 이전에 스트라이크 쳐내서 여기서 스트라이크 하면 더블이에요. 아! 완전히 감을 잡았어요, 이성민 선수는. 예. 그렇죠. 와우 클럽의 유일한 투핸드 볼러 이성민 선수. 구력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회장기 개인전의 1등이란 타이틀을 가져가면서 어떻게 보면 와우 클럽 하면 또 투핸드 이성민 선수가 있잖아 하는 네네. 그 지금 이미지를 확실히 각인시킨 선수입니다. 예, 예, 네. 예. 자, 이성민 선수 기분 좋은 스트라이크. 자, 이제 와우 클럽의 손재현 선수가 바로 5프레임을 준비합니다. 왼쪽 레인 손재현. 스트라이크! 자, 와우 클럽 터키예요. 이야. 아, 지금 일단은 먼저 치고 나가는 와우 클럽입니다. 네네. 프리미르 클럽도 지금부터 일단 시동을 걸어줘야 돼요. 그렇죠. 상대가 지금 터키이기 때문에 완벽했습니다. 이번 스트라이크는. 그렇죠. 이렇게 좀 화이팅이 터져 나와줘야지 팀전이죠. 네네네. 네. 네. 자, 여기서 스트라이크 쳐낼 수 있을까요? 김정태 선수. 아, 깊습니다. 아, 마지막! 아. 아. 조금 모자랐어요. 자. 10번 핀을 툭 건드렸는데 네, 넘어가주지는 못했고요. 예예. 예. 저렇게 건드리기만 하고 넘어지지 않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아, 지금 여기서 만약에 더블을 쳤다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면서 아주 재밌는 지금 핀싸움이 시작됐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일단은 스페어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10번 핀 잡았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한 20핀 정도 와우 클럽이 앞서고 있는데 네.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어요. 왜냐면 네. 아직까지는 7프레임이고 맞습니다. 네네.
자신 있게 지금 강수연 선수의 마지막 샷입니다. 네, 자신 있게 네. 쭉 밀고 들어가줘야 돼요. 자, 강수연 선수 이전 프레임. 오! 오! 야, 약간 1, 3번을 완전히 때리진 않았는데 오늘 핀 액션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강수연 선수 이전 경기보다는 조금 긴장도가 풀린 듯한 느낌. 네. 자신의 샷을 조금 하고 있다. 100%는 아니지만 팀에 충분히 도움이 되는 샷을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기분 좋은 스트라이크 강수연. 프로미르의 이진영 선수가 또 준비를 합니다. 3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했었는데 과연 이번 기회에는 어떤 몇 핀을 넘길지. 이진영의 7프레임 셔트고. 와! 와, 지금 이진영 선수는 뭐 거침 없습니다. 원투든 원쓰리든 일단은 때리고 보자는 네, 그런 샷인데요. 지금 스윙이 거침없어요. 아주 예. 시원시원하고요. 아, 원쓰리 쪽으로 넘어갔지만 뒤에 숨어있는 핀들 다 넘어갑니다. 네. 자, 이제 8프레임을 준비합니다. 와우클럽의 이성민 선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성민 선수 투핸드 볼로 스트라이크! 아, 와우클럽 점점 더 힘을 내는데요. 와, 이성민 선수의 스트라이크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이전 투구부터 지금까지 네 번의 샷 모두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는 이성민 선수입니다. 예, 네. 예. 깔끔한 스트라이크 그렇죠. 이후에 아까 카메라 방향을 몰랐는데 이번에 제대로 찾았어요. 여기서 스트라이크 치면 결정적입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도 충분히 많은 점수를 쳐놓은 상태이지만 네. 일단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와우 클럽의 손재현 아, 당겼어요. 8개 아, 그래도 뭐 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네. 30핀 정도, 한 3프레임 정도의 핀차가 나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다면 오늘 뭐 오. 오. 이게 오. 큰 이변이네요. 오호, 이렇게 됩니까? 아, 이렇게 되면 최악의 최악의 순간까지 이제 점수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네네네. 네, 그렇게 된다면 프루미르 클럽에게는 기회가 아예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마지막 지금 투구자 김태식 선수는 터키 세 번의 스트라이크를 모두 쳐놓고 예, 기다리는 예. 수밖에 김정태 없습니다. 선수. 네, 김정태 선수가 네. 10프레임 자, 첫 투구 봐야 돼요. 아하, 이렇게 됩니까? 아, 어떻게 보면 9프레임에 예상치 못한 와우 클럽의 미스가 만들어지면서 마지막으로 푸르미르 클럽에게 이제 기회가 한번 갔었거든요. 그렇죠. 자, 푸르미르의 김정태 선수 10프레임 마지막 투구에 나섭니다. 196점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결국 여기 다치네요. 이거를 10프레임 첫 투구에 쳐야죠. 항상 네, 아쉽죠. 예, 196점. 서로 그렇게 원망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렇죠. 저는 더 아쉬운 게 스트라이크 하나가 연결이 안 된 게 예, 네, 예, 너무 예. 더 아쉽네요. 마지막 10프레임보다. 네. 자, 와우클럽의 정성준 선수. 오! 와, 끝까지. 근데 정말 만약에 이 스트라이크 쳤으면은 아 네. 이변이 있을 뻔했네요. 그렇죠. 이 상태라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 아 가운데로 밀려 들어가면서 네 말구가 이제 부담이 제일 많고요. 아 정성 선수가 다음 주에도 해야 되는데 이제 걱정이네요. 예 한 핀만 잡으면서 경기를 마무리 짓는데요. 핀 차이가 딱 네 핀 차가 나면서 네. 오늘 최종 라운드, 마지막 라운드 4위가 결정이 됐습니다. 자, 푸르미르와 와우, 와우와 푸르미르 접전을 펼쳤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알 수 없는 안개 속 대결. 결국은 와우가 푸르미르를 200대 196으로 누르고 4핀 차로 4위를 결정지으면서 다음 주에도 이 선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네, 예선이나 본선
경기 때처럼 이제 예상했던 것만큼의 점수나 화이팅은 좀 터지지 않았지만 네. 매투고 또 선수들이 집중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고자 하는 마음은 또 같았다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예선을 거쳐 긴 본선을 지나서 결승전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준 오늘 출전 선수들에게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와우클럽을 다시 다음 주에 만나야 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더 강력하고 화이팅 넘치는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최종 우승자가 결정된 게 아닙니다. 4위 결정전이었기 네. 때문에 다음 주에 어떤 팀이 우승을 차지할지, 어떤 클럽이 부산시장배를 가져갈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의 설리언 수고하셨고요. 네. 저는 캐스터 김동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